장인수 기자의 슈퍼 특종 어날바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주요 부분 보고 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겁박, 협박이라고까지 이 단어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압박하고 본인의 말로도 이제 겁을 주려고 했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명태균, 김영선이라는 또 다른 이제 일종의 게이트 같이 바로 직전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이 보도된 내용 직접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관위원을 압박했다. 나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터트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을 압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양태하고 똑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천을 주는 사람, 공천을 떨어뜨린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공천이 떨어질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를 압박하고 어디를 건드리면 되느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건드리면 된다라고 신기하게 둘이 짠 것 또 아닌데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김영선 의원은 오선 의원이고 대도 세고 잔뼈가 굵었으니까 직접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직접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관위원을 찾아갔어요. 예, 지금 보면 김 비서관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할 자신은 없었고 그렇지. 자신은 숨고 진보 진영에 있는 서울의 소리 기자를 시켜서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의 목소리다.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취재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라고 이명수 기자에게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사건이 지금 두 개가 터졌는데 그렇죠. 네,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이는 양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그리고 네. 하는 사람, 그 말하는 그 단어에 김건희가 꼭 들어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딜 갑니까?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대단합니다. 아니, 이 정도 보도가 나왔다면 사실 민주진영 정권이었다면 바로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뉴스토마토는 기존의 특종 보도 이후에도 후속편으로 더 충격적인 특종을 열어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힘은 점점 두창이를 실도 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운명의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 정국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 10월달은 정말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정감사입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절대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윤석열에게 위협 요인입니다. 임기 중반을 앞둔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한 새로운 폭로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에는 의욕이 충만한 무서운 초선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둘째, 사실 이게 메인으로 보는데 재의결 리스크입니다.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재의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윤석열은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필리버스터도 포기하고 김건희 씨들을 전처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월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위험한 계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희처한 환경과 비교하면 별로 위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죄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최대 위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